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뭐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평화를 만들었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는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반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권력 좀뭐 갈등, 충돌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뭐 팩트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채찍으로 안 때리는 걸 평화라고 하진 않죠. 그거는 노예의 그런 평온이죠. 그런 평온을 가지고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고 오도한 게 아닌가, 국민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뭐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 권력이라는 게 저는 구권력은 결국에는 그 역사에서 뒤안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은 건지 문재인 대통령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이 권력은 교체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재창출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실정들이 쌓인 거고, 그 쌓인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당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뭐할 만큼 했고 잘했고 뭐 그게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게 과연 이 대선 때 나타난 국민의 그런 심판과 부합하는 건지도 본인이 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그왜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소환하냐,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소환해서 그렇게 과거에 있는 잘못을 수정하라고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아, 이게 이제 기존의 잘못은 뭔데, 우리 이렇게 나가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잘못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다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가는, 국민의힘이 바꿔나가는 그런 방식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과거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새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설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그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을 뭐 공격한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혹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명백한 오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태도, 그리고 이런 식의 워딩이 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좋은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그건 박근혜 정부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그럼 본 정부에 대해서 나쁜 지표는 문재인 전 정부 탓이고, 이거 대단히 기계적이고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0.7%포인트 차로 이긴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물론 거기에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권이라면요, 최소한의 그런 책임이 있다라면 모든 걸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까? 경제 지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세수결손이 무려 49조예요. 그러면서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합의 얻었습니까? 지금 내부정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데, 국민 내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약간의 공수표를 대통령이 남발한다는 인상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치에 좀더 신경 쓰라고. 그렇다면 내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우경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 어디 있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다면 처벌해야죠. 속가내야죠. 그런데 하나의 집단을, 그것도 야당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나아가서 국민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1 플러스 1을 2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집단, 국민을 겨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적 자세가 도저히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전면적인 인적쇄신, 그런데 인적쇄신이 제대로 될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 세계부처 인사 단행됐지만 상당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이 정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